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 19번 맞지? When you were first learning to read, you may have certain specific facts about the sounds of letters. 오케이, 그래서 뭐? 네가 읽기를 처음 그 읽기를 배울 때에 너는 아마 특정한 사실들에 대해 배웠을 것이다. 그 단어들의 소리에 예, 과거의 추측이죠. 그래서 네가 처음 읽기를 배웠을 때 you may have studied 배웠을 수도 있어. specific facts about the sound 소리에 대한 어떤 특정한 사실 뭐 어떤 글자의 소리에 대한 사실을 배웠을 수가 있어. 그래서 뭐 읽기하고 뭐 읽을 때 당연히 뭐 phonics에 대한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음성학에 대한 거. 오케이, 근데 얘가 어디에 들어가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There are different kinds of knowledge. 오케이, 첫 문장 다양한 지식의 종류가 있다. 오케이, 지식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얘기를 일단 시작했고요. Some is domain specific knowledge that relates to a particular task or subject. 몇 개의 특수한 영역의 지식이 있다. 그것은 그러한 지식은 연관되어 있다. 특정한 업무 또는 과목과 썸에 대한 얘기 몇몇 그 뜻은 뭐야? 썸 뒤에 생략된 말을 묻겠죠? 썸 different kinds of knowledge 말이죠. 썸 뒤에 셀 수 있는 거 없는 거 다 하고 지금 없는 명사 domain specific knowledge가 뭐야? domain specific knowledge 수영 같이 그 대세에 대한 얘기 그래서 some knowledge is domain specific knowledge 어떤 지식은 특정 영역과 관련된 지식이다 어떤 뭔가의 콕 집어 요거 어떤 것 아주 세밀한 것만 설명하는 그런 지식도 있다 그러니까 뭐 지금 domain specific 이란 얘기나 relate to a particular task or subject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domain specific, not domain specific 이란 단어나 that relate to a particular task or subject 똑같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려운 것만 긁어주는 그러한 지식이 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다양한 종류가 있고 어떤 지식은 전반적인 걸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아주 특화된 것만 설명하고 있는 domain specific knowledge. domain specific knowledge라는 말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domain specific이라는 단어를 해석해 아 뭐 모르겠다 대충 넘어가더라도 that relates to a particular task or subject를 통해서 domain specific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대충은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특정한 task나 주제에 관련이 있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for example 떴습니다. 이제 못 알아듣겠죠 지금 그냥 뭔 소리야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for example 통해서 다시 한번 domain specific knowledge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패했다면 for example 통해서 한번 더 내가 추측 그러니까 이 for example 같은 게 나오면 여러분한테 뭐 해보라 모르는 단어가 앞에 나왔을 테니까 뭐 해보라 추측해봐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는 뭐 여러분들이 추측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봐라. For example, knowing that the shortstop plays between second and third base is specific to the domain of baseball. 그래서 뭐? 아는 것, 배지할 때, 그 유격수는 플레이할 때,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서 플레이하는 것을 아는 것은 그 야구라는 영역의 특정 부분이 아닌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노잉에 대한 얘기, 대세에 대한 얘기, 공격. 이게 됐. 그러면 뭐하고 뭐하고 공격이죠? 못 만드는 대신 무슨 동격입니까? is에 대한 얘기 모잉이 좋아 모잉이 좋아고요 ok
예, 그 다음에 도메인 뒤에 뭘 넣는다면 도메인 노리즈 도메인 knowledge of baseball. 그러니까 이 short stop이라는 걸 그대 뭐 모르면 짧은 멈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short stop이 뭔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domain knowledge of baseball이 있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있는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되긴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1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닌지 보겠습니다. Some knowledge on the other hand is general. It applies to many different situations. 뭐? 반면에 몇몇 지식은 일반적이다. 그것은 대부분다. 많은 다양한 상황에 주목하십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너럴에 반대되는 말? 제너럴에 반대되는 말. 그렇죠. 지금 이거 서로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on the other hand를 통해서 앞에는 어떤 특화된 specific knowledge, domain specific knowledge로 지금부터 general knowledge에 대한 얘기고, 그러니까 어떠한 큰 원리를 통해서 이거 여기에도 적용되고 저기에도 적용되는 knowledge에 대한 knowledge의 종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첫 문장이 there are different kinds of knowledge니까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세밀한 지식도 있지만 general한 일반론적인 것도 있다. 예, 이에 대한 얘기. Some knowledge. Some general knowledge라고 할 수 있겠죠. 오케이, apply to. 적용. 오케이, to. 조심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 many different situations, 다 많은 다양한 상황에 적용이 된다는 얘기는 일반적이기, 일반론적이기 때문이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for example. 그럼 1번에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가 없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 뒤에 들어갈 만하냐 하면은 뭐 뒤에? For example 뒤에 들어갈 만한 것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잖아, 이런 것도 할 얘기죠. 근데 for example이 나왔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2번 아니겠죠. For example, general knowledge about how to read or write or use a computer is useful both in and out of school. 예를 들어 일반적인 지식, 어떻게 코스는지 또는 컴퓨터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지식은 유용하다. 학교 안 가서.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 부분. 그 general knowledge about how to use. 오케이. How to use만 넣으면 되겠죠. General knowledge about how to read and write or how to use a computer. 컴퓨터 사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읽고 쓰는 방법에 대한 지식은 is는 왜 여기에 and가 있는데. 아. 주어죠. Both in school and out of school. 학교에 있을 때나 학교를 졸업했을 때나 모두 useful 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닌지 보겠습니다. Of course, there is no absolute line between general and domain specific knowledge. 뭐? 물론, 완벽한 스터디가 없다. 일반적인 것과 그 특정한 수 영역의 지식 사이에는 그 구분하고 맞아 경계선이 오케이, 이게 뭔 소린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과 특별한 사이에 이 지식은 general knowledge야, 이 지식은 domain specific knowledge야 라고 탁 긋는 명확한 보더가 존재하지 않는 말이죠. 보더가 뭐예요? 오케이. 또 다음 말은 boundary. 이런 단어 있고 border, boundary 됐습니까? absolute의 뜻 완벽하게 부사입니까? absolutely가 부사 형용사죠. 지금 절대적인 이라 뜻이죠. 절대적인 경계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B-O-R-D-E-R B-O-R-D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계가 애매한 것도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 넣을 수 있나인가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3번에는 들어갈 수 있나요? 어울리지가 않죠. For example 하고 for example 하나 끝났는데 또 for example 하고 또 하진 않겠죠.
그래서 for example 했으면 만약에 굳이 더 제일 높이 싶으면 for example이 뭐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at that time knowledge about letters sounds was specific to the domain of reading. 그래서 뭐 그 당시에 그때 그 지식 단어에 대한 지식을 단어의 그 단어 소리들에 대한 지식을 특별하다 그 읽기 연관해서. 오케이, 그래서 답이 딱 봐도 4번일 것 같고요. 오케이, 그렇다면 at that time에 대한 얘기? 그렇죠, 네가 처음 읽기를 배웠을 그 당시에 knowledge about letter sounds was, was에 대한 얘기? was 시제일지 뭐랑? 한 문장 when you were first to 또 왜 하필이면 was냐? were가 아니고 knowledge가 주어져. 오케이. 그 다음 스페시픽의 뜻이 뭐예요? 특정. 아까 특별한이라고 했는데요. 특별한 거하고 특정한 건 다르죠. 특정한 건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읽기를 처음 배우던 그 순간 문자의 어떤 의문학에 대한 어떤 문자가 어떤 소리가 나는가에 대한 지식은 뭐에 특화되어 있는 뭐에 domain of reading 읽기에 읽기를 위한 지식 읽기만을 위한 지식이었다. But now you can use both knowledge about sounds and the ability to read in more general ways. 하지만 이제 너는 사용할 수 있다. 그 소리에 대한 지식과 그 필기를 위한 능력 들다. 그 더 많은 일반적인 목표를. 예, 맞아. 아무리 하면 정리하면 지금 여기에서 뭐 얘기했냐면은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얘기도 했잖아. 좀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얘기 해놓고 글자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에 대한 지식은 왜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예문을 처음 읽게 배울 때 소리에 대해 단어의 소리들에 대한 사실을 특별한 특정한 건데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바뀐다는 일반적으로 바뀐다는 얘기가 뭔 얘긴데 일 그 처음에 특별하지만 나중에는 다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이 사람이 글 쓴 이유 이 뭐야 그 이 의문학 어떤 소리 이거 파닉스라고 할게요. 파닉스를 예로 들고자 파닉스 이게 파닉스잖아. 그럼 파닉스를 뭐에 예로 들고냐면 there is no absolute line 그러니까 확실한 어떤 경계가 없는 지식으로서 파닉스를 예로 들었어. 왜? 파닉스 처음에는 야 이게 무슨 소리 나겠니 이런 거 하잖아. 어 이게 무슨 소리야 띠는 드 오는 어 이게 힘 빠졌어 어 됐어 M은 M, A는 A, I는 E, N은 Domain 되는 거야. 이거 specific 한 거지 지금.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걸 Domain을 읽는 거, 이걸 Domain 읽고, 이걸 Ability라고 읽고, 이걸 Read라고 읽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확장되는 거. 뭐 Domain의 뜻이 이렇고 Ability의 뜻이 이러니까 얘들 모이면 아 이런 뜻이 되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뭐의 능력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냥 소리 내는 게 아니고 읽고 그 내용을 뭐하고 파악하고 글 쓴 사람의 의도가 뭐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하면 표현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뭐예요? 뭡니까? 일반적인 방식 그러니까 평상시에 늘 하던 거에 여기에 사용하게 된다라는 게 아주 위에서 그래서 읽기 능력 이 처음에는 이거 얘가 앱이야 얘가 솔루트야 이러다가 솔루트의 뜻이 뭐고 그리고 지금 네가 처음에는 초등학교 아주 어릴 때 파닉스부터 시작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은 이런 글을 읽고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제너럴한 능력까지 가지게 되는 거고. 이렇게 오케이. 자 특징은 on the other hand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어려운 거 없고요. on the other hand로 if you're saving for auto repairs and pay down debt 어 이거 했는데
If you are saving for auto repairs and pay down your debt a little slower, you will feel proud that you plan for the auto repair. 해봅시다.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오케이. 만약 네가 돈을 저장하는 중이라고 하면 자동차 수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 빚을 너의 빚을 더 약하게 천천히 갖고 나면 너는 자랑스러운 것이다. 그 뭐가 되냐 그 계획을 세우는 거 자동차 수요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여러분에게 힘이 있어요. 오케이. 그럼 전체적으로 여기 좀 한번 뭔 얘기야?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뭔 얘기하는 거야? 저거는 자동차 수리를 위해서 자동차 수리를 위해서 돈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을 보니까 빚을 갚아낼 돈이 좀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걸 더 침침히 갖고 있어요. 원래 빚이 갚는다. 그래도 자, 그 사업을 이길 거예요. 왜냐면 돈에 막 쪼달리지 않으니까 계획하고 있던 거죠. 오케이. 그래서 키가 되는 단어가 on the other hand, 여기에 slower 같은 단어가 나오죠. 그럼 이 앞에는 slower가 아닌 생각이겠죠. 그렇죠? 얘가 무슨 급이야? slower가 비교급. 비교급인 거죠. 반면에 만약 네가 자동차 수리를 위해 돈을 모으고 있고 그 다음에 end하고 pay down 여기에 if you are pay down 그렇죠? if you get to if you pay down your debt a little slower 네가 자동차 수리 위해 돈을 모으고 또 너의 빚을 약간만 더 천천히 갚고 있다면 갚는다면 그렇다고 해서 proud까지 느끼냐? 이 proud라는 단어가 plan이랑 관련 있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세웠으니까 어떻게 느낀다? 자랑스럽다. 아, 너 잘하고 있어.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어. 오케이, 그렇습니다. If you apply all your extra money to paying off your debt without saving for the things that are guaranteed to happen. You will feel like you will fail when something does happen. 그래서 뭐? 만약 네가 너의 모든 엑스트라 추가적인 돈을 빚을 갚는데 쓴다면 그 다른 것들에 대한 적금 없이 그리고 그 다른 것들을 확실하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조금 없이 돈들을 다 기간을 쓰게 된다면 너는 아마 자기 감에 빠질 것이다. 그 확실하게 일어날 일들이 일어났을 때. 오케이. 그래서 to paying off에 대한 얘기? to paying off. to pay off. 네. apply 그렇죠. apply A to B죠. apply A to B의 뜻은? A를 그냥 하는데 그러니까 너의 남는 돈을 모두 paying off debt 하는데 써버린다면 이 뜻이죠. apply A to B고 2가 전체 2이기 때문에 이 play 형태가 이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뭐 without saving? 네, 그 다음에 debt? 그럼 선행사는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라서 R 그래서 be guaranteed to do는 뭐야? be guaranteed to do 확실하게 일어나기로 되어 있다. 반드시 일어나기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does에 대한 얘기 Okay, 진짜로 really의 뜻이죠. Something really happens.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시작하고 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기 시작하고 이게 그 will be not happen. 뭐 여기에 시제 여기에 시제 여기에 시제 저거는 will be 미래 시제. 오케이. 그럼 지금 이게 조건절이죠? 네.
조건절. 가정법 과거야, 조건문이야.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야. 조건문이니까 여기는 무슨 시제? 여기는 무슨 시제? 여기는 현재 완료 시제. 네가 지금까지 실패했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럼 얘는 왜 현재 시제야? 저거는 저 왜니 뭐하는 왜인데? 뭐 접속사에 그렇다면 무슨 뜻이고, 뭐만 할때 무슨 죄를 끌고 다니고, 시간의 부사절 시간의 부사절 속에서는 현재시제 안 되시는 거니까 그래서 먼저 안 여기에 되는 will happen 하면 안 되는 말이죠. 그렇습니까? Something does happen.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ou will end up going further into that. 오케이. 뭔 소리예요? 유일한 것 그런 것들 Into depth. 너는 결국엔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오케이. 그래서 end up doing에 대한 얘기. 결국 뭐만 오케이. 그래서 얘 꼬라지가 이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end up doing이기 때문에 결국 뭐뭐게 된다. 그다음에 further에 대한 얘기. 훨씬 오케이. 원급은 far죠. 장난치나. far의 비교급이 모두 있고, farther도 있고, further도 있죠. 그럼 왜 father가 아니고 further 해야 돼요? 파이더는 더먼 그리고 파이더는 더먼 거리에서 지급되고 폴더는 전국 심하게 빗속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father 쓰면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let use 지금부터 example이 나오겠죠. 뭔가 그니까 앞부분에 뭐 했냐 extra money 남는 돈을 못 단다 빚 갚는데 저금하지 않고 써버리면 결국 너는 더 빚을 지게 되고 아무것도 갚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될 것이다. Let's use an example of an unexpected auto repair bill of $500. 뭐? 아니 이제 그 예시를 사용해보자. 기대되지 않은 자동차 수리비 500달러의 통지서 내려보자. Okay, unexpected. 예상치 못했던 이런 뜻이죠. Okay. 지금부터 뭔가 한번 상상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If you don't save for this, you will end up with another debt to pay off. 무슨 만약 네가 그것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너는 결국에 또 다른 적합할 것이 생길 것이다. 이유? Okay, 그래서 this에 대한 얘기. Bill of Auto Auto repair죠. Auto repair bill. 자동차 수리비를 만약에 저금해두지 않는다면, you will end up doing도 있고, end up with도 있죠. Okay, to pay off에 대한 얘기. 예. 갚아야 할또 다른 빚을 맞닥뜨리게 될 거다. 그런 거였어. 이번에 넣을 수 있나요? 이번이요? 예. 아니요. 왜안 되는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지금 on the other hand 뒤에 뭐야 조금씩 계획적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포지티브한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 행동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 앞에 이 on the other hand가 있으니까 이 앞에 네거티브한 프라우드하지 않고 플랜되지 않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거티브한 게 앞에 있고 여기에 포지티브한 게 있는 거고 네거티브한 게 끝나야지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가는 거고, 이 앞에서 네거티브한 게 여기 가정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네거티브한 거죠? 이쪽 뭐 3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네거티브한 행위 나왔으니까. 근데 여기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보입니까? OTL이 보이죠? You will feel frustrated that you have been working so hard to pay things off and yet you just add more debt to your list. 무슨 얘기?
어느 자세하면 될 것이다. 그에 대한 뭐라는 그 대기할 때 그러면 계속 일할 계속 일할 것이다. 소팔 너무 심하게 그 공을 그것들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러나 너는 너의 리스트에 더 많은 빛난 추가를 뒷따라의 그러한 그런 것에 자절한 것일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frustrated 뜻은 자절감을 당하는. 오케이, 대세에 대한 얘기 대세는 것만 되는데 근데 해석은 because로 해석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because you have been working so hard. 네가 뭐 했기 때문에 네가 have been working에 대한 얘기 진행형 지금까지 했으면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 말도 okay, so hard. 그 다음에 to pay에 대한 얘기 지불해야 한다. 그래서 무슨 용법? 아 부산용 뭐 지불 갚기 위해서 저 의도를 나타낸 부산용법이죠. And yet 어떻게 해서 갈까? 그러나 but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debt 뒤에 있는 to에 대한 얘기 그래서 you will feel frustrated. 너는 좌절감을 느끼게 될 거야. 왜요? You have been working so hard. 네가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했어. To pay things off. 여기에 things는 debt죠.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you just added more debt to your list. 너의 목록에다가 더 많은 빚만을 더 추가하게 됐다는 사실에 frustrated한 기분을 느끼게 될 거야.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번 들어갈 수가 없죠. 네. 보겠습니다. You will have cash to pay off pay for it and you are still paying down your debt uninterrupted and on schedule. 뭐? 그것을 지불하기 위해서 캐시할 것이다. 현금을 가지고. 그리고 너는 여전히 너의 집을 어니서티드한 너의 빚을 그 지불하는 중일 것이다. 그리고 계속. Uninterrupted의 뜻을 모릅니까?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난다. Interruption이 뭐예요? Interruption. Interaction은 그런 거. 방해되지 않는. Interrupt 방해하다죠. 방해되지 않고 그리고 계획대로 너의 빚을 오케이, okay, 그러면 저기에 you will have cash to pay for it. 이에 대한 얘기? 오토 리페어. 그다음에 pay down 뭐? pay down your debt 뭐? pay down your debt. 지불하는. 뭐 이제 down은 뭔데? 그 감소시켜. 그렇죠. 갚아서 감소시키는 pay down이겠죠. 줄여나가다. uninterrupted는 왜 적고를 하냐? 저 빚이 방해받지 않은 거니까. 그러면 이거 끊어질 경우 어떻게? You are still paying down your debt. 그 사이에 which is uninterrupted. 위치이즈 on YouTube and on screen. 누가 방해를 안 받는 거죠? 누가 방해를 안 받는 거죠? 빚이요. 빚이 방해를 안 받습니까?
아닌가? 빚을 갚는데 방해를 받지 않을 것이. 뭐 굳이 따지라면 and you are 이런 거죠. And you are. 됐습니까? Hey, uninterrupted가 족구라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해줘. Okay, on schedule 뭐예요? 전치사 구조? 전치사 구는 뭐 또는 뭐처럼 행동합니까? 부사. 부사 또는 형용사죠. 여기서는 뭘까? 부사죠. uninterrupted는 왜 족구라지? uninterrupted를 의미하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방해 받지 않는 거니까 ED형이고 ING는 아니고요. 오케이. You, 그러면 you will have cash. 넌 현금을 가지고 있게 될 거야. To pay for the auto repair. 자동차 수리를 위한 현금도 가지고 있게 되는 동시에 여전히 you are still paying down your debt. 넌 너의 빚을 줄여가고 있는 중이야. Uninterrupted and on schedule. 방해받지 않고 그리고 스케줄대로 계획표에 짜는 대로. 그니까 그러니까 4번에 딱 들어가길 수 있겠죠. 여기에 4번 뒷부분부터 5번 전까지 네거티브에 포지티브에 포지티브 한 거 정도가 여기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돈을 저금하고 있다면 이런 일이 또 천천히 빚을 갖고 있다면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instead of frustration and disappointment from the unexpected auto repair you feel proud and excited. 그래서 뭐? 좌절감 대신에 좌절감과 실망감 대신에 나인데 그 현지부터 자동차 수리비로부터 나오는 좌절감과 실망감 대신에 너는 신감이 주는 너는 신감과 자랑스러움이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까? 다음에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왜 저렇게 생겼는지 좋겠네. 글의 흐름으로 보아. 헤이 hey, 내일 모의고사 어떻게 칠런지 기대가 되고. 친구 나는 알죠? 알죠. 오늘 좀 내가 봐야 돼. 미국항 무관함 현장 체크 문장대로 이 세계 보고서는 딴거 공부 안 해? 수학 공부 하고 영어로 왜 늘 안 해? 영어로 하고 있잖아요. 수학은 내신 공부가 월급 성공 때 맞나? 언니가 겹치네. All after everyone had finished lunch, the hostess informed her guests that what they had just eaten was neither tuna salad nor chicken salad, but rather rattlesnake salad. 했네요. 네, 맞습니다. 할까? 해요. 오케이. 왜냐하면 제가 움직일 때 혼자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생전 처음 보는 기분이 들었나봐요. 아,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야? 모든 사람들이 점심을 먹고 난 이후에 그 여주인은 형을 알리곤 했었다. 그녀의 손님들에게 대부야 그녀 대신하는 것을 그들이 방금 먹은 것이 참치 쓸것도 아니고 치킨 쓸 것도 아니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의 어떤 특징을 좀 얘기해 주세요. 도치 어떻게 도치되는데? 그 who had finished lunch
그러면 도치가 됐는데, 그러면 뭐뭐가 위치가 바뀌었는지 얘기해줘. 어떤 식으로, 어떤 토막, 어떻게 묶여갖고, 어디로 갔고, 뭐, 위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게 다야? 도치 안 된 문장이? 그 The hostess informed that what they had just eaten was neither tuna salad nor chicken salad, but rather scale salad only after everyone had finished lunch.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 도체의 특징은? 그럼 우드의 위치는 왜 바뀌었어요? 우드의 위치. 뭐 하고 했었다라는 걸 먼저 알려주고. 우드의 원래 위치는 어딘데? 그 호스티스. 이렇게 해줘. 네. 그러면 우드가 끌려 나왔잖아, 이게 도치 되면서. 네. 그러면 이러한 도치를 보고 뭐의 도치라고 그래? 부정어의 도치죠, 이놈아. 그럼 부정어가 끌려 나왔던 얘기인데, 부정어가 어디 있지? 야, 부정어의 도치에서는 도치되는 부분 안에 부정어가 있어야지 부정어의 도치라고 하지, 이놈아. 이 부정어가 어딨어? 얘가 부정어죠. 오직 뭐뭐한 이후에야 이런 뜻이죠. 다른 때는 아니고 오직 이럴 때만 해줬다는 얘기다. 오직 이렇게 했을 때만 알려줬다는 얘기다. 인포메이션다는 얘기다. 언니가 내 안에 낯 있다죠. 여기서 부정어의 위치 지금. 그러니까 she,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 she inform, she would inform them that only after everyone had finished lunch. 뭐? 네, 부정어의 위치 지금. 그럼 would에 대한 얘기 뭐만 보냈을까? 오케이. 그다음에 inform이 어떤 식으로 사용됐어? inform이 대에 대한 얘기. 알겠습니다. 와서 대한 얘기? 저 왔어요. 관계에서 마시고. 관계되면서 마시고. The thing that they had just eaten. 그럼 was에 대한 얘기? was는 대시 주어니까 was 왔어요. 시제. 대시 주어입니까? 아, 아니구나. 어? 겉 만드는 대시 주어도 하나요? 겉 만드는 대시 주어를 하는 게 없죠. 그러면은 What they have just eaten. 이는 이 주어니까. 그들이 방금 먹었던 것이. 그 다음에 neither A nor B가 뭐예요? neither A nor B. A도 B가 아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 뒤에 있는 but을 보니까 이거는 마치 무슨 구조하고 똑같아? Not A, A but B죠. A 아니라 B. 그렇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주인, 여주인은 모든 사람들이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야 그들이 먹은 것이 참치 샐러드도 아니고 치킨 샐러드도 아니고 악어 샐러드는 사실을 알려주곤 했었다. 고약한 사람이죠. 악취미죠. 미리 먹으면 진짜 악어다. 그럼 첫 문장이, 그러니까 이 문장 읽고 이런 문제에서 쭉 푸는 프로토콜은 첫 문장 읽고 그 다음에 아니 참 이 박스 문장 읽고 첫 문장 해가지고 일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를 미리 예측하는 겁니다. A dramatic example of how culture can influence our biological processes was provided by anthropologist Ralph Tetcher, who spent much of his career in the American Southwest studying the Nairobi culture. 예, 뭐 그래요? 극적인 예시. 어떻게 문화가 우리의 실질적인 가정들의 영향을 끼치는지에 관한 극적인 예시는 제공되어져 왔다. 인류학자 클라이드 프루프의 예시. 그 클라이드 프루프
그의 능력의 대부분을 미국 남서쪽에서 나바호 문화의 나바호 문화의 공간에서 그랬다. 무슨 소린데? 그러니까 미국 남서부 나바호 문화에 대해 공부하면서 그의 경력에 많은 부분을 보냈던 클라이드 프로플라는 인류학자에 의해서 그 문화가 어떻게 우리의 인체 가정들에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극적인 예시가 주어졌대. 그 무슨 말이야? 그거 말했잖아. 그거 정리하는 핵심적인 건데. 핵심적인 내용은 그 문화가 우리의 생물학적 가정들에게 어떻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생물학적 과정이 뭘까? 소화 과정. 죽을 걸 얘기하는 거 우리 지금 미리 해봤으니까 아는 거죠. 내가 지금 준비했죠. 오케이. 그래서 하우에 대한 얘기. 하우. 의문사. 의문사죠. 간접 의문 되었고요. 그래서 워즈에 대한 얘기. 워즈는 드라마 이게 잘 그리 좋아. 그렇죠. 이렇게 묶이는 거죠. 그다음에 후에 대한 얘기. 아, 계속 좀 그렇죠. 뭐 여기에 엔드가 있으면 히로 해야 돼. 그다음에 여기에 스터딩에 대한 얘기. 이제 스터딩. 그렇죠. 엔드 히 이제 스터딩 그러니까. 자, 그래서 뭐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이런 표현 어떻게 할까? 뭐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이거지. 이런 수고 있죠. Spend a doing. 그럼 A 자리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뭘 보냈? 그리고 그는 보냈다. 뭘 보냈습니까? 그의 그 뭐야 경력의 대부분을 이 동네에서 보냈다. 뭐 하면서 studying the Navajo culture 하면서 spend a drink의 구조죠. 그러니까 studying은 이 구조가 될, 이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부하면서 그의 경력을 대부분을 이 동네에서 보냈다. 뭘 공부하면서 Navajo 문화를 그러니까 지금 Navajo는 Native American이고 Native American이 뭔데? 그렇습니까? 네이티브가 이제 미국이죠. 미국. 미국에서 이제 미국 인디언들의 어떤 풍습을 살펴봤더니 뭐를 알게 됐더라? 문화적인 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들의 생물학적 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됐더라. 그렇습니까? 오케이. 벌써 이름이 나바오족 같이 생겼죠. 모릅니까? 압니까? 뭐 서부 영화 보면 여기 치하고 여기 하고 있는 그런 사람 콩가지에 나오는 클로커 tells of a non-Navajo woman he knew in Arizona who took a somewhat perverb pleasure in causing a cultural response to food. 뭐? 근데 그 인정들 이런 게 들지 않아요? 예, 뭐, 늑대와의 춤을, 뭐, 일어나 보니, 뭐, 빌게이츠 아들. 그, 이름을 모르시는 거예요? 뭐, 그게, 그것도 몰라도, 뭐, 그걸 통해서 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신재협이라고 네가 어떤 분인지 모르잖아. 모른대요. 아, 그래요? 다시 제자의 혁대 혁자입니다. 다시 혁대를 맨다고. 네, 그래서 뭔 소리예요? 혁자는 그 말한다. 아, 풍찬이 되겠다.
이 사람이네. 연구자네. 인견 주한다 있어요. 아 있네. 그 말한다. 그 앞 나가 후 인이 아닌 여자의 해 뒤에 말한다. 그 그가 아리조나에서 알고 있었던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은 과거 신술 구준 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화적인 음식에 대한 문화적 반응들을 일으키면서 신술 구준 직권을 네, 그러면 영문에 뭔 얘기 왔어요? 그러면요? 나라 운영하고 피인 유리 나리가 되게 되면서 이게 뭐? 대신에 후조 뭐한 놈이야? 저건 또 공개에 대명사 오케이 그 다음에 Take a pleasure in 뭐야? Take a pleasure in. Take. 뭐 하면서 재미를 느낀다는 얘기죠. Take a pleasure in. 이것도 순거죠. Take a pleasure in. 뭐뭐에 기쁨을 찾다. 뭐뭐에서 기쁨을 느끼다. Take a pleasure in. 사회파이. Take a pleasure in. 코딩 하는 데 있어서 take a pleasure 한 거죠. pleasure in. 뭐뭐에서 재미를 느낀다. 이거 써맛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perverb, perverse. 심술구는 변태 같은. 수가 변태란 단어가 있죠. perverse. 수가. 그 다음에 response to 하면 뭐예요? 뭐뭐에 대한 반응이고 response to respond to가 뭐뭐에 대답하다고 response, respond하고 response 구분 못합니까? 왜 respond 써보면 틀렸다는 걸 대번에 눈치채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이 연구자가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나바오 종족이 아닌 여자 그가 아리조나에서 알고 지냈던 어떤 나바오 종이 아닌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해줬는데 뭐 했던 변태적인 기쁨을 느꼈던 모함에 있어서 유발시키는 데 있어서 뭐를 문화적 반응 뭐에 대해 음식에 대한 문화적 반응을 일으키는데 변태적 어떤 약간은 변태 같은 그런 기쁨을 즐겼던 어떤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됐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이 여자가 뭔 짓을 했는지 아 그 여자 이랬어 이랬어 이런 얘기 해야 되겠죠. 그럼 1번에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얘를 들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2번에 들어갈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At luncheon parties, she often served these sandwiches filled with a light meat that resembled tuna or chicken, but had a distinct taste. 뭐? 점심 파티에서 그녀는 자주 제공한다. 샌드위치는 한 생긴 사코빈으로 가르쳐진 샌드위치를 제공한다. 샌드위치들은 참치 또는 치킨과 비슷하지만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필드에 대한 얘기 필드 왜 이 꼬라지냐고 그것은 샌드위치를 꾸미고 있는데 샌드위치가 채워졌으니까 생각된 말은? Which were filled with a light meal 다음에 대세 대한 얘기.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distinctive. 이건 동사예요. 동사. distinguish의 뜻은 구별. 구별하다, 구분하다. 구별되는 맛, 독특한 맛.
됐나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2번에 들어갈 수 없죠. 다음에 invariably someone would vomit upon learning what they had eaten. 무슨 소리예요? 예외 없이 누구든지 배우자마자 그들이 먹은 것을 그게 배우자마자. 오케이. 배우자마자입니까? 너는 그 사람 알자마자 이거 못 배워 배우기. 그렇습니까? 오케이. Invariably 예외 없이. 예외 없이. 그럼 variably. variable은 뭐야? variable. 특정한? 특정한입니까? 변화가 가능하죠. 매력을 변화할 수 있는 variable. invariable 뭐겠어? 변치 않은 invariably 변함없이. 그러니까 예외 없이. Invariably. 변화할 수 있는. 아까 봤죠? 변동이 심한 가변들. Variable temperatures. Invariable, 불변이 변하지 않는, 변치 않는. Her routine was uninvariable. 그러니까 같은 말은 always, without fail, 이런 말이 있죠. Without fail. Without fail. 하지 않는 일 없이. 그러니까 오케이. 안 갈수도 궁금하지. 네? 아직 한국 못정했거든. 오케이. 그 다음에 요 부분에 대한 얘기. 어떤지 뭐뭐 하자마자. 그렇죠. 언두잉이 뭐뭐 하자마자. 인두잉은? 인두잉이요? 뭐뭐 하는 동안 without doing 뭐뭐 하지 않고서 by doing 뭐뭐 함으로써.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얘기. 그들이 무엇을 먹었는지에 대해서 알자마자일까? 그들이 먹은 것에 대해서 알자마자일까? 그렇죠. 의무사죠. They had eaten. 우리 무엇을 먹었는지에 대해서 알자마자 someone would vomit. 누군가는 토를 하곤 했었다. 예외 없이. 무? 오케이. 그러면 3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딱 맞죠. 그렇습니까? 자, 이제 정리할 때가 됐죠. Biological process에 누가 culture가 뭘 줄 수 있다? Influence를 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쵸? 소화 과정에 얘를 영향을 끼쳤죠. 어떤 문화적인 게. 그렇습니까? Here then is an excellent example of how the biological process of digestion, 그러니까 biological process of digestion이 나오고 있죠. Was influenced by a cultural idea. 뭐? 여기, 아, 그렇다면, 여기에 훌륭한 이슈가 있다. 어떻게 생물학적 과정들을 요건 하지 마시고요. 소화에 생물학적 과정들의 훌륭한 이슈가 있다. 그 훌륭한 이슈는 영향을 받는다. 문화적 생각이, 문화적 생각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 훌륭한 이슈가 있다. 이즈에 대한 얘기. Sure. 여기에 뭔가 있다는 얘기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is가 있으니까 단수 명사 뭐가 있는 거야? 괜찮아. 있는 거죠? How에 대한 얘기? 얼마나. 그 말은 뭔데? 이 문자다. What에 대한 얘기? 어, 그렇죠. Excellent example이 was influenced 영향을 받는 거죠. 그렇죠. 훌륭한 얘가 영향을 받는 거죠. 뭐에 영향을 받습니까? 아... Cultural idea에 의해서. 소화. Biological process of digestion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초간단 버전하면 Here is an excellent example of it인 거죠. 단정의문문은 무슨 절? 명사절. 명사절 이거 is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확실 엄청난 예가 있다. 이거 뭐 어떤 식으로 생물학 소화의 생물학적 과정이 어떤 문화적인 생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 그러니까 소화를 무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Not only was the process influenced, it was reversed. Let's go. 그것은 과정이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바꿔버린다. 문화적으로 기본으로 깔려있는 생각들을 그 생각들을 방으로 빼는 얘기를 디스커스티 희망스러운 것이다 라는 그 목표 희망스러운 것이다 라는 생각을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첫 문장 Not only was the process influenced, it was reversed 에 대한 얘기. 이 문장의 특징 Not only a process, but process 다 빼버린 것 같아요. 그렇다. 그 얘기밖에 할게 없나요? 그리고 부정을 했지. 부정어의 도치죠. 그럼 도치 안 받으면 돼. 어, the process was not only influenced, but also it was reversed. 됐습니까? 그 다음, is에 대한 얘기. is. Of course. 빈 증조. 빈 증조를 쓴 이유는? 빈 증조를 쓴 이유는? Cultural idea was reversed. Was reversed는 뭔 뜻이야? 완전히 뒤집었다. 완전히 뒤집어졌다 이 얘기네? 그럼 뭐가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속이 완전히 뒤집어졌죠. 야, 그 뒤집어진 거하고 영어, 한글 똑같냐? 아, 어? 어? 속이 뒤집어졌다는 거 영어로 reverse라고 표현하겠냐? 어? 뭔가가 뒤바뀌었다는 얘기 한 거잖아. It was reversed. 뒤바뀌었다. 뭐가 뒤바뀌었는데? 뭐. 생각이 뒤바뀌었습니까? 생각을 어떻게 뒤바뀌었는데? 아, 아우기 먹을 만해 바뀌었나요? 더 process 대신 왔죠. 아. 저 나동이 번호를 쓰면 A가 뭐 했을 뿐만 아니라 A가 뭐 하기까지 했다 거 아니야 당연히. 아니 저거 했을 프로세스 저거 단순대 무슨 프로세스 DS라고 그건 저 앞에 프로세스 저 앞에 있었고 여기에 그러니까 그 소화 과정이 뭐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소화 과정이 어떻게 됐다? 역행했다. 소화되려면 음식이 어디로 가야 돼?
아래로 가야 되겠지. 근데 위로 나왔다 토했으니까. 그게 리버스를 표현, 워즈 리버스라고 표현하는 거고. 뒤집어졌다니, 그 뒤집어진 게 아닌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부정어의 도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어의 도치의 특징은, 그래서 부정, 도치되지 않은 문장이 뭐라고? The process was only influenced, but also it was also 뭐 설명할 수 있고, 그니까 그다음에 대세에 대한 얘기. 본격의 대시 약간 아이디어가 앞에 있으면 좀 뻔하지 않나요? 그렇죠. 본격의 대시 뭐야? 디스커스팅은 왜 저 꼬라지야? 띵이 없어지니까. 그럼 디스커스트의 뜻이 뭔데? 평화스럽게 만들다죠. 평화스럽게 만드는 것이 대한 얘기죠. Interesting thing 한 것이 디스커스팅 thing 이야. 트윗에 대한 얘기? 트리거들은 왜 족보라지? 트리거들은 활식사일 때, 저, 투까지가, 뭐잖아요. 됐잖아요. 본격으로. 투까지가. 생각 아이디어가 유발시키니까, 극단적인 반절이. 그럼 왜 트리거가 왜 족보라지냐고. 왜 이한다고. 왜 족보라지냐고. 주어가 더 컬처럴 베이스드 아이디어니까. 됐습니까? 문화적으로 근거둔, 문화적인 어떤 곳에 기반한 아이디어가, 됐습니까? 이 서양 사람들이 뭐, 아고고기 먹어봤겠어? 됐습니까? 참 미안. 방어전공이, 레트, 미안. 됐습니까? 왜 진작 얘기하겠어? 왜? 됐습니까? 예, 이것을 먹는다는 생각조차 못했는데, 그러한 생각이, 트리거 뭔가를 유발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violent reversal of a normal digestive process의 뜻은 뭐고? 일반적인 소화 과정들의 극단적인 발전. 예, 그럼 뭐 한 단어 하면 보미팅이 뭐지? 보미팅이 뭔데? 그니까, 트리거드 어 보미팅. 그니까, 구토를 유발시켰다. Violent reversal of the normal digestive process. 정상적인 소화 과정의 아주, 막, 뭐, 바이런트 원래 폭력적인 것도 있고, 네. 극단적인. 그니까, 네. 그 다음에, 그리고, 네. This instinctive exchange gradually helped the sick twin to recover and regain his health. 뭐? 이러한 부분적인 요인은 진실적으로 도와줬다. 그 아픈 상황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건 disinstinctive exchange죠. 그러니까 이러한 본능적인 어떤 교환, 맞바꾸는 게 gradually help. 트리커버는 왜 좀 꼬라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한 뭐 본능적인 뭐 자기도 모르게 뭘 이렇게 했나봐, 뭘 바꿨나봐. 그것이 아픈 쌍둥이가 뭐하고 뭐하도록 도와준다. Recover his health and regain his health. 건강을 회복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얘기 했으니까 뭐 쌍둥이가 등장할 거고 뭔가를 이렇게 했더니 좋아졌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여기 신문이야. The world can be a different and better place if while you are here you give of yourself. 보세요. 가 있는 동안에 그 세상은 다양하고 그리고 더 나아
마음속 보호가 될 수 있다. 만약, 만약에. 누가 여기 있는 동안에? 만약 당신 스스로, 당신 스스로를 환수한다면 세상은 더 다양하고 더 좋은 경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why you are here 삽입 구조. 그 다음에 give up 가 뭐예요? give up 헌신하다. 오케이. 뭐 헌신하다라는 뜻일 것 같죠. give up 뒤에 yourself 이런 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뭐 굳이 안 찾아봐도 추측은 가능한데 그래서 한번 찾아보면 정말 공부를 해야 되니까 문제 풀 때는 추측했고 모를 때는 찾아봐야죠. 그니까 아낌없이 바치다. 그럼 같은 말은 희생하는 거니까 sacrifice 그런 단어도 있어? sacrifice 희생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고요. If you sacrifice yourself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희생을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뭐 희생을 하면 세상은 different and better place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희생, 자기 희생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This concept became clear to Azim one day when he was watching television at an airport terminal while waiting for a flight. 뭐? 이러한 내용은 더 명확해졌다. 애즈님에게 언젠가 어느 날 그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을 때 공항 터미널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오케이. 그래서 clear to 하면 누구누구에게 명확해지다라는 뜻이죠. 네. set to요. 왜에 대한 얘기? 뭐가 할 때? 접속사죠? 원데이는 그럼 어떡하지? 아, 그럼 관계부사 얘기해. 순간 당황하게. 순간 당황하게. 내가 얘기하고 얘기했는데. 아, 약간, 항상 일을 하는데, 관계부사 얘기하고.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디스컨셉이 뭔데? 디스컨셉. 희생을 통해서 세상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컨셉이고. 아즈미 뭔가를 겪었겠죠. 희생을 통해서 뭔가, 네거티브한 상태에서 포지티브한 상태로 되는 거. 겪었겠죠. 자기가 sacrifice, give up 했을 수도 있고, 그걸 받았을 수도 있고. 어쨌든 뭐, 공항 어디 가려고 하나 봐요. 그쵸? 그래서, 뭐, while waiting for a flight 하는 동안, TV를 보고 있었던 어떤 순간, 어느 날. 그런 것이 명확했다는 얘기가 뭔가를 겪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A priest was sharing a story about newborn twins, one of whom was ill. 뭐? 중직자는 공개했다 이야기를. 새로 태어난 쌍둥이 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들 중 한 명을. 오케이. 그래서 갑자기 왜 성직자가 나오지? 성직자가 TV 얘기하는 거가 성직자 얘기했으니까 이 성직자는 TV에 출연한 성직자래요? 그렇겠죠. 오케이. 그래서 one of whom에 대한 얘기? 네가 만약에 출제자라면 이거 어떻게 할래? one of whom으로 하겠지. one of them으로 하겠지. one of them으로 해놓고 맞냐고 틀렸냐고 물어보겠죠. 지금 한 글씨는 본지 나서 틀렸다고 했지. 아이고 잘 났다. 원 오브 댐이 안 되는 이유는 뭔데? 원 오브 댐을 하면 문장을 엔드가 있어야 되겠지. 엔드 원 오브 댐 해야지 원 오브 댐이 가능한 접속사가 있어야지 원 오브 댐이 가능하지. 접속사가 없다는 얘기는 접속사를 가지고 있는 뭔가를 여기 써야 되는 얘기고. 그래서 쓴 게 뭐예요? 이 후문 보고 뭐라 그래? 관계사. 뭐 계속적인 부분 관계사죠. 그니까, 뭐, 원어부 후는 중딩이냐? 어? 전치사제의 목적이었고 와야지. 그니까, was에 대한 얘기. was는
쌍둥이 동체 한 명이 아픈 거니까. 원어부 복수 명사는 단수 취급한다 이러면 되죠, 뭐. 여기에. 그니까, were 오면 안 되겠죠. 원어부 them were 하면 해도 안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프리스트가 was sharing a story, TV에 출연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갓 태어난 쌍둥이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그들은 둘 중 한 명이 아팠어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키 앞에서 박스 안에 키가 된 게 this instinctive exchange인데 여기에 앞 일본에 들어갈 수가 있나? 일본 자리에 넣을 수가 있나? 여기에 this instinctive exchange라고 할 만한 게 없죠. 그래서 뭔가 본능적으로 뭔가 좋아하는 게 없어. 주고받은 게 없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뒤를 안 봐도 일본은 충분히 좋아. 그러니까 이러한 삽입 문제는 좀 쉽죠. 앞부분만 보고도 이 빈칸에 넣을 수 있는지 아닌지가 나오는 거죠. The twins were in separate incubators as per hospital rules. 오케이. 그래서 뭐? 그 미래 인식에 대해서 그 병원 수치에 따라서 오케이. 그래서 as per에 대한 얘기 뭐에 따라서 그러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following following도 되겠고 according to 같은 단어도 있죠. according to hospital rules 병원 규칙에 따라서 following hospital rules twins were in separate incubators. 이번에 넣을 수 있나요? 아니요.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게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 nurse on the floor repeatedly suggested that the twins be kept together in one incubator. 그래서 뭐? 그층에 있는 검사를 반복적으로 대기하고 쌍둥이들은 함께 인큐베이터에 함께 있었다. 함께 유지되었다.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케이. 그러면 suggest에 대한 얘기 진짜. 오케이. 그 다음에 be kept? 저는 왜 저 꼬라지는 거지? 저거 제 그거 should 생략 그렇죠. 그렇습니까? 예? should 생략해서 insist to, suggest to UFO 봤었다고 주장했다는 과거 그렇습니까? 그녀가 거기 가야만 된다고 주장하면 should 생략해서 she be go, going there 다 그래 다 당연히 없죠.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주장할 때 should가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적고라도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어떤 간호사가 얘들 같이 줘야 돼요. 병원 규칙 이거 뭐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3번에 넣을 수 있나요? 3번이요? 예. 네. 아니요. 뭔가 이 쌍둥이들이 서로 주고받는 게 없죠. 그렇습니다. 네. 간호사가 뭐 했다. 그럼 이제 이 간호사의 주장대로 했으면 그때 이제 인스티브 익스체인지가 일어날겠죠. 그렇습니다. The doctors finally agreed to try this. 에 대한 얘기. 의사들은 마침내 이러한 그 시도에 동의했다. 오케이. 그래서 네. to try에 대한 얘기. try. 무료. 무료입니까? 아. to try면 try가 노력이 되는구나. try 뒤에 to do가 오면 노력하다가 되는 줄 알고. 그렇죠.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to try는 try 뜻이 노력하다가 되는 거. trying은, 그치. trying은 시험사만 해보는 거, 그치. 뭐? try 뒤에 뭐가 오느냐에 목적으로서 뭐가 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 이놈아. 응? 중딩이냐? 중딩들 잘 그래요, 그렇죠? 나이크는 원트는 투두만 좋아해 이러면 투 원트만 하려고 그래. 투 원트만 돼. 반나 했다니까. 이건 아니잖아. 전 원트 투만 했어요. 이건 어그리가 투두만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어그리가 원트처럼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시도해 보는데 모르겠다고 디스에 대한 얘기. 인큐베이터 하는 게 나쁘지. Keep the twins together in one incubator. 하는 거,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뭐 하면 keeping the twins together in one incubator 이렇게 바꿔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 keeping이지? to keep 아니지? 시험 삼아 해보는 거니까. 그렇습니까? 헤이, 뭐, 본능적으로 주고받은 거 있나요?
아직 이제 겨우겨우 이제 한 인큐베이터에 들어갈랑 말랑입니다. 아이고 빨리 좀 집어넣어주지. When the twins were brought into contact with each other, the healthy twin immediately put his arms around his sick brother. 뭐? 쌍둥이들이 서로서로 마주 입자마자, 마주하자마자 동강 쌍둥이가 동강 아래 한 명이 즉시 그의 팔들을 아픈 형제 주변에 나와 운전합니다. 예, 그래서 be brought into, 여기는 얘기. 뭐뭐하게 되었다 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들이 가져와서 했으니까, 데려와서 했으니까 이렇게 be brought into 어떤 거 됐죠. 컨택트의 뜻은 풍선 그러니까 서로와의 접촉을 하게 뭐 이렇게 데려와지자 데려와졌을 때 immediately 네, put his arms around his sick brother. 아픈, 이렇게, 뭐, 마치 안아주듯이 했단 얘기죠. 그렇습니까? 드디어 이제, 아유, 마지막이네. 이렇게밖에 없는. 그렇습니까? 네, 난이도는 쉽죠. 뭐라고 돼 있나? 이게 상이야? 까고 있네. The baby's family and the doctors witnessed the entangled force of love and the incredible power of giving. 뭐? 그 아이들 가족과 그리고 의사들은 목격했다. 그 놀라운 힘을, 사랑의 놀라운 힘을, 아, 만질 수 없는 사랑의 힘을 그리고 놀라운 배품의 힘을 목격했다. Okay, witness 목격했다. Intangible 만질 수 없는 힘을. Intangible 이거 옛날 그 디즈니 영화 제목이지도 않나? 인크레더블 아니에요. 이거 말고. 그 영화 제목이 뭐였죠? 그 뭐야, 그 높은 탑 위에 올라가고 머리카락 내려가는 거 올리고 라푼젤? 어, 라푼젤 올려주는 게 인텐저버 아니었나? 원래 제목이 intangible이었지, 근데? 아, 이거는 tangled이구나. 묶이는구나. 묶여있는 이거. 묶여있는, 잡혀있는. 제목 더 tangled이 아니야? 묶여있는, 잡혀있는. 얘가 거기 탑이 잡혀있죠? 잡혀있어. 오케이. intangible. 그러면 intangible하고 같은 말 뭐가 있을까? untouchable. untouchable. 있습니까? 오케이. 다음에 또 상이네. 그 말 한번 해보자. If this goes on for any length of time, the reactions in our cells cannot continue and we die. 뭐? 아니다. 이것이 어떤 기준 동안 진행된다면 우리의 세포들은 생활 기준이 계속 살아갈 수 여기에 쉼표가 있어야죠. 오케이. 그래서 키가 되는 디스가 왔고요. 디스는 포지티브한 거야, 네거티브한 거야? 네거티브하고. 네거티브하고.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디스고. 오케이. 그래서 for any length of time의 뜻은 어떤 특정 시간 동안. 만약 이러한 상황이 특정한 시간 동안 지속된다면 the reactions in our cells cannot continue. 누가 뭐한대요? 우리의 세포들. 리액션이 뜻이 뭔데? 반응.
그래서 뭐 우리 세포 내부의 반응이 생각할지 변질 수 없고 생명 활동이 변질 수 없고 우리 인간은 죽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들어가기에 좋은 위치는 생명에 죽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이죠. 예, 우리는 인간들은 아주 적은 나이에 죽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빨리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의 난이도는 되게 낮겠죠. 그렇습니까? 죽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빨리 알잖아. 그렇습니까? 근데 뭔지는 몰라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것 때문에 세포의 반응이 중단되는 거야. 그렇습니까? 세포의 반응이 중단될 수 있는 미세상황은 어떤 경우에 세포의 반응이 중단될 수 있을까? 일단 생명과학에 다시 돌아가서 다시 재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공열로 인한 사망. 그렇죠. 공열로 인한 사망. 또 뭐 에너지를 에너지가 필요가 생명 활동을 유지 위한 에너지가 없을 때, 그렇죠. 산소가 없을 때, 뭐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그렇습니까? Hey, it is vitally important that wherever we go and whatever we do, the body temperature is maintained at the temperature at which our enzymes work best.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 신체 온도는 아닌데 그것은 중요하다. 필수적으로 중요하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몸의 온도는 유지되어야 된다. 그 온도에 우리의 효소들이 가장 최상으로 작동하는 온도에 엔자임 문제. 오케이,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 이때 강조구문. 이때 강조구문. 조금 강조 안 받은 문장을 바꾸면. Wherever we go and whatever we do, the body temperature is very important. Maintain the temperature at which our enzymes work best. 가주어 진주어 지금 진짜 강조해. 데디아는 바이러스 예쁘신 필수적으로 생명과 관계 4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치명적으로 중요하다. 그건 치명적으로 중요해요. 데디아 하는 것은. 그럼 여기에 여기서 쭉 가다가 중요한 테크닉 중에 하나가 여기서 살짝 끌어줘야 된다는 거죠. Wherever you go and whatever you do가 부사절이죠. 네. 그 다음에 the gut is maintained. Maintained의 뜻은 maintain 유지시키다. 뭐 temperature, body temperature 유지시키는 거 유지되는 거야. 유지되는 거예요. 네, and which에 대한 얘기. 왜요? 관계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고 그리고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우리의 신체 체온이 어떠한 체온에 유지되어 어떤 체온 우리의 효소가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온도에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치명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디스는 다시 돌아가서 디스는 뭔가 이게 안 되는 상황이고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걸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속 It is not the temperature at the surface of the body which matters. 무슨 소리야? 그것은 온도가 아니다. 그렇다면 몸의 표면에 있는 온도들은 문제되지 않는가? 그다? 이에 대한 얘기? 더 temperature. The temperature is not the temperature at the surface of the body which matters. Which에 대한 얘기?
관계되는 사업. 매러의 뜻은? 문제가 되다. 문제가 되다. 조금 더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매러가 be important의 뜻도 있죠.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건 which is important의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it은 뭐 대신하냐면 적정한 체온 대신했죠. 적정한 체온은 뭐가 아니다. 신체 표면의 체온 온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게 관계하면 설행사는 뭐 있어? 설행사는 텐퍼처. 여기에? 아 선행사는 이시고 중요한 체온은 중요한 체온은 신체의 표 신체 표면의 체온 온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is the temperature로 바꾼다면 the temperature which matters is not the temperature at the surface of the body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체온은 그러니까 표면의 체온이 아니다. 그러니까 몸 내부의 체온이 중요하다는 얘기 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스의 상황이 안 나오죠. 디스의 상황은 우리 예측할 건데 extremely high temperature, extremely low temperature인데 그런 게 안 나와 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it is the temperature deep inside the body which must be kept stable. 그래서 뭐 무슨 소리야? 우리 몸 안에 깊이인 이제 우리가 그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해. 오케이.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 이는 the temperature. temperature. 왜냐면 이 위치도 같은 문제랑 똑같은. 그렇죠. 그런 문제죠. 가 그래서 the temperature를 꾸며주고 있죠. 근데 이 위치는 이상하니까 저는 보내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be kept stable의 뜻은 안전한 상태 유지한다. 안정되게 유지된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조동사 있는 수동태죠. 그 다음에 keep a 어떤의 수동태 형태 be kept 어떤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안정된 상태로 일정한 상태란 말입니다.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는 온도는 is the temperature inside body. 신체 내부 구축한 곳의 온도이다. surface가 아니고 deep inside란 말이고. 그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고, 우리가 예상하는 this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안 좋은 상황이 나와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t only a few degrees above or below normal body temperature, our enzymes cannot function properly. 그래서 뭐? 단지 조금이라도 온도가 높거나 낮으면 일반적인 신체 온도보다 조금이라도 온도가 높거나 낮으면 우리의 호르몬은 적절하게 기능할 수가 없다.
오케이. 애시 어떤 덩어리를 끌겠죠, 전투사니까. 네. 애시 끌고 있는 덩어리가 어디서 끝나요? 빌로까지. 빌로에서 끝납니까? 빌로 여기서? 여기서 끝나죠. And only a few degrees of warm, no normal body temperature. 그대로도. 그래서 어디에서라도 어디에서 그러니까 뭐보다 normal body temperature보다 only a few degrees above or only a few degrees below라도 그렇습니다. 네. 어디 몇 도 더 높거나 몇 도 더 낮은 것만 가지고서라도 our enzyme cannot function properly. 그렇습니까? 풍선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래서 여기 풍선 그래서 cannot 뒤에 명사가 나오죠. cannot 뭐 cannot bread 빵이 아니라 빵이 됐어. 동사. 동사죠. 동사 여기서 프로폴에 대한 얘기 적절하게, 적절하게 제대로 있습니까? 근데 엔자임은 효소인데 효소가 뭐로 만들어져요? 단백질. 또 단백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는 거죠. 나 단백질이 열에 취약하죠. 와 생명과 때문에 참나. 좀 배운 거 다 얘기 나옵니다. All sorts of things can affect internal body temperature. 자, 어쨌든 3번에 들어갈 수가 있나요? 네. 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그렇습니까? 근데 확실하진 않고요. 그냥 All sorts of things can affect internal body temperature, including heat generated in the muscles during exercise. Fever is caused by disease and the internal temperature. 뭔 소리야? 그런 것들의 모든 종류들은 영향을 끼친다. 그 심지어 그 내부에 그 열을 포함하면서 실제는 발생되고요. 운동하면서 운동하는 거와 근육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질병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리고 추가적인 외부의 엑스트라로 보이나 봐 저게? 네? 엑스트라로 보이나 봐? 네. 외부의 온도에 의해서 발생됩니다. 그 뭐 인코딩에 대한 얘기? 포함하고 포함하면서 현재 분사 아예 분사 부분을 포함하면서 제너레이티드는 왜 좀 꼬라지야? 제너레이티드는 위치 어디서 끝나? 끝까지 아니요 끝까지 가려고? 아 끝까지 가야 돼. 코즈들은 왜 꼬라지야? 위치 이제 위치 알겠지. 어디서 끝나? 어디서 끝나? 끝까지. 디지즈에서 끝나죠. 뭐, 끝까지 잡아요. 엔드로 지금 연결돼 있는 거잖아. A, B, and C. 이건데 저게 끝까지 가버리면, 씨, 뭘 어떻게 꾸밀라고. 오케이. All sorts of things can affect.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어떤 사건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어디에? 내부 신체 온도에. 뭐를 포함하여? 열을 포함하여. 뭐에? 운동하는 동안 발생, 근육에서 발생된 열, 그 다음에 질병에 의해서 유발된 열, 그리고 외부 온도. 이런 것들이 모두 내부 온도에 영향 끼친다. 그니까, 뭐, 그럼 4번에 들어갈 수 있어? 4번이요? 4번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4번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앞에 있는 문장, 그냥, 신체의 온도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경우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그러니까 이런 온도가 변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얘기인 거지.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We can control our temperature in lots of ways. We can change our clothing, the way we behave, and how active we are. 뭐? 우리는 우리의 온도를
질문을 조성할 수 있다. 라는 포인트로 우리는 우리의 코드들을 바꿀 수 있고 우리가 행동하는 방법 그리고 활동하는 방법들 우리가 하는 방법들을 오케이. 그래서 더 웨이에 대한 얘기 더 웨이 관계사 더 웨이 그렇죠. 화우가 생겼죠. 그리고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하우에 대한 얘기 제가 관계사 하우 아니죠. 의문사 얼마나 됐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도웨이는 하우로 바꿨을 수 있지만 여기에 있는 하우는 도웨이로 바꿨을 수가 없는 거죠. 도웨이 액티브가 어딨나? 어? How active are we 할 걸 How active we are 만들어놓으면 얘는 간섭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okay, we can control our temperature in lots of ways. 우리는 다양한 정말 많은 방법으로 우리의 our temperature control 제어할 수가 있는데 방법은 첫 번째 옷을 갈아입거나 바꿔입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행동하는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움직이는 방법을 뭐 바꾸거나 여기에 we can change에 걸리고 있습니다. We can change our clothing, we can change the way we behave, and we can change how active we are. 얼마나 활동적인 상태가 될지를 이 새끼야 설치지 좀 말면 더워 이 새끼야 이 말이야. 가만 좀 있어. 그니까, 덥다는 애들한테 얘기하면 되겠죠. 니가 설치도 되냐, 지금. 그니까, 설치주냐, 막 이러죠. 설치주 자식아, 막 이러죠. 그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온도가 변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온도 변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일사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But we also have an internal control mechanism. When we get too hot, we start to sweat. 뭐? 하지만 우리는 또한 내부 온도 조절 메커니즘도 아주 좋다. 우리가 너무 더울 때 우리는 땀에 젖기 시작한다. 땀을 흘리기 시작한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외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바이오로지컬 프로세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게 바로 스웨팅이다. 땀 흘림이다. 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온도가 그렇다면 여기에 if this goes on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럼 this에 대한 얘기 if가 아 this가 뭐지요? 그 F1이 어떻게 이제 오버버를 변경하는 거죠? 문장 전체 대신 오버버 너무 높거나 또는 노멀 템퍼러가 너무 약간만 어퓨만 어버버하거나 어퓨만 빌로우 하더라도 our enzymes cannot function properly 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됐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입사고 yet이 중요하네요. Although the robot is sophisticated, it lacks all motivation to act. 뭐? 비록 로봇들이 존경하지만 그것은 행동하는 동기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sophisticated 존경한, 섬세한, 복잡한, complicated 그리고 이쪽? complex 네. 네. isn't 로봇, 더 로봇 non tracked 현역서 중이고 네, 행동하기 위한 동기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로봇이 되게 복잡하고 막 되게 막 뛰어난 장치인 것 같지만 로봇이 지가 알아서 방이 좀 더러운 것 같은데 청소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없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이 말이 틀렸죠. 로봇이 지가 알아서 청소해야 되겠구나. 청소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가 옛날 비유로 야 이 로봇 같은 자식아 한 내가 한 7, 8년 전에 학원생들한테 야 니가 로봇이냐? 니가 알아서 어? 뭘 해야 될지 뭐 선생님 수업하고 있으면 바쁘면 찾아서 공부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가 부족하다? 스스로 할 수 있는 동기 유발이 부족하다는 얘기인 거죠. 있습니까? 작년까지도 한 번씩 아 그런가요? 좋겠네요.
자, 키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지금 로봇이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여기 앞에는 로봇에 뛰어난 점이 되는 거죠. 습니다. Emotion plays an essential role in our pursuits. 첫 문장 중요하고 emotion이란 단어가 나왔으니까 좀 뻔한데 including까지 가겠습니다. Including our pursuit of happiness. 뭐? 감정은 feeling 중과 필수적인 역할 우리의 주구적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플레이한다 플레이한다 우리의 행복의 추구를 그러니까 그래서 감정이 뭐다 뭔가를 추구하는 뭐가 된다 핵심적 어떤 역할을 한단 말이야 감정 때문에 어떤 감정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고자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동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중요한 표현은 플레이어 롤이라는 표현이 있죠. 역할을 하다. 그러니까 pursuit 추구 그러니까 목표가 goals의 뜻이죠. 맞습니까? 네. Including our goal of happiness 추구 행복의 추구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행복의 추구도 전부 어떤 감정적인 것이 원인이 되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 들어갈 수가 없겠죠. 됐습니까? 로봇에 대한 얘기는 1도 안 나왔죠. 네. It is nearly impossible for us to imagine a life without emotion.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근데 이게, 감정 없는 생각하는 것은 이게 있어서 거의 불가능하다. 오케이,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 가설신조. 감정이 없는 삶을 상상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여기에 nearly에 대한 얘기? 거의. 오케이, 바꿀 수 있는 표현은? almost. 이제 for us에 대한 얘기? 상수. 오케이, 그럼 왜 of us는 왜 안 돼? of us야, 왜냐고. of us는 약간 감정. 오케이, 내가 그렇게 가르쳤나? We are impossible to imagine a life without emotion is impossible. We are. We are impossible to imagine a life without emotion is impossible. To imagine a life without emotion. 그렇죠. 여기에 있는 impossible이 we를 설명하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it is kind of you to say so는 you are kind죠. 그럴 때는 of를 쓰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오는 이 impossible이라는 형용사가 의미상의 주어를 설명하는 거면 of고요. 그게 아니라면 어떤 행동이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면 그때는 for라고 그렇게 설명했잖아. 됐습니까? 여기 들어갈 수 없죠. 로봇은 1도 안 나왔죠. 됐습니까? Think of an, 자, 그래서 명령문 나왔습니다. Think of an emotionless robot that other than the capacity for emotions has exactly the same physical and cognitive characteristics as humans. 누구예요? 감정이 없는 로봇이 상당히 많아. 그 로봇은 정확하게 똑같은 신체와 그리고 인지적 특성이 있다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 감정의 능력 없이 감정 능력 없이 오케이 그래서 대세에 대한 얘기 저 대세 쭉 연결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저 아들 된 건 비슷한 거 무슨 저 사람들 그렇죠 사기꾼이 뭐 뻔한 거지 네, 그러니까 other than the capacity for emotions는 원래 1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뒤로 원래 그치 other than에 대한 얘기 그거 맞아요 오케이 얘는 좀 살펴보는 게 좋겠죠? 네 오케이
별거 아닌데 해석을 망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네. And I was down there for reasons other than feature film. 뭐라고? I'll send some boy other than yourself. I'll send some boy other than yourself. 너 빼고 다른 애. 이거를 빼고. 됐습니까? I need no other than you. 말이에요. 예, 어필. 어필. 데니, 소문을 얘기하죠. 나 한번 가보려고. 오케이. 그래서 이거 빼고 다른 건 다 갖추고 있다면요. capacity, capacity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래서 emotionless란 단어에 벌써 나와 있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 그렇습니까? emotionless의 뜻은? 오케이. 그래서 think of an emotionless robot that has, which has exactly the same physical and cognitive cognitive characteristic 뭔데? 인지적인 능력, 특성을 얘기하는 거죠. 뭐랑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신체와 인지적 능력 인간과 똑같아. 근데 감정이 없어. Other than the capacity, capacity에 대한 얘기. 같은 말. Ability for emotions. 그렇습니까? 그래서 the robot thinks and behaves in the same way that humans do. 오케이. 3번에 넣을 수 있나요? 일단 가능성은 일견 보이죠. 가능성은 있는데 그 뒤에 있는 문장 때문에 안 되나요? 아직은 다 뒤에 문장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The robot thinks and behaves in the same way that humans do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뒤 문장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비록 복잡하긴 하지만 뭐가 없다고 했어? 동기가 없다라는 얘기 했으니까 이 뒤에 나올 말은 뭐겠어요? 동기가 없어서 얘가 못하는구나. 우리 또는 거꾸로 인간에게 동기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로봇 칭찬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뒤에는 로봇의 단점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the robot thinks and behaves in the same way that humans do는 단점이 아니잖아. 그렇죠? 뒷내용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얘기 해볼까요? 네, 이거 좀 대세에 대한 얘기? 아, 저 그래서 저 그래서 대박 왜? 저 매일 대박 그러면 여기는 왜 화우가 아니지? 왜 화우가 아니야? 선에서 왜 그러면 돼지 뭐 하는 데시야? 연계대명사 돼지입니까? 그러면 선행사는? 저거 동격의 대 동격의 대 저거 로봇 대 휴먼스 왜 동격의 대시야? 얘기를 바꿔서 두에 대한 얘기 Think and behave 대신 왔죠? 그러면 think and behave. Humans think and behave. 뭔가 없어? 뭔가 결여돼 있어. 완벽해. 결여돼 있어. 뭐가 결여돼 있어? Humans think and behave. 목적. 목적이 없다? 자, 로봇은 생각하고 행동한다. In the same way. 뭐, 어떤 방식으로? 같은 방식으로.
같은 방식으로 누가 뭐 하는 인간들이 하는 인간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이런 문장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that은 관계대명사가 아닌 거죠. 그게 좀 이상한데 이거 how가 되어야 될것 같은데. 선에서는 the way, the same way나 the same way. 그리고 the same way를 뒤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해봐야 될 관계는 뭐야? The same way를 집어넣으면 humans think and behaves both way in the way잖아. 그쵸? 그러면 in이 뒤에 있던지 계속 쓰고 싶은데. 이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답해주나? 저희 새로 주문하신 회기가 좀 반가워서 물어보려고 그래? 여기에 내가 생각할 때는 모더 웨이일 것 같은데, 인더 웨이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에 인더 웨이라면 얘는 관계사 하우를 써야 되고, 그렇다면 더 웨이가 있어서 하우를 못쓸것 같은데 왜 대신 왜 대신 주문? 네. 어게인스트 더 하우. 그러니까 이렇게 줄여도 되겠죠. 여기는 관계 부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인 것 같은데 관계 대명사가 쓰인 것 같다. 왜 그런가? 그렇습니까? 그게 문법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지 마. 사실 찍어 놓고 생각하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로봇에 어쨌든 이 문장은 뭐그 로봇이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로봇의 단점이 아니죠. 지금 여기에 단점이 나와야 되죠.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단점. 그럼 보겠습니다. 4번 이걸 수는 It can discuss deep philosophical issues and follow complex learning. It can dig tunnels and build skyscrapers. 뭐? 무엇을 공정할 수 있다. 심오한 철학적인 주제를 그리고 복잡한 논리에 따라 잡을 수 있다. 그것은 터널을 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층 건물을 건설할 수도 있다. 장점이야, 단점이야? 안 되죠, 그래서. 다음, This is because even the most basic desires are dependent on emotions. The one thing this robot lacks. 그래서 뭐? 이것이 우리가 비록 가장 기초적인 욕구들이 감정의 이것입니다. 심지어 가장 기초적인 욕구들도 감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상대가 필요로 쓰는 것처럼 오케이. 그래서 답은 5번인데요. 그럼 디스에 대한. This is because the robot lacks the motivation to act. Motivation to act. 오케이. 그래서 비록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로봇이 뭐가 행동을 하기 위한 동기가 부족한 것은, 이 되는 거죠. 완문장 추천이 좋았죠. 것은, 뭐이기 때문이냐, even the most basic desires. 심지어 가장 기초적인 욕구조차도 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desire란 단어가 뜻이 뭐야? 욕구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뭐가 욕구인가? 식욕. 어? 식욕. 식욕은 배가 불러서 포만감을 느끼고 있어서 그런 음식을 아저 음식을 먹고 싶다는 불러. 그런 느낌. 식욕. 스맹글. 자, 내가 그걸 왜 하냐? 욕구라는 말이 뭐랑 연결된 거야? 동기. 화살표 방향을 바꿔야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동의어란 말이야. 욕구랑 동기가 동의어란 말이야. 이게 뭐가 없대?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한 동기가 없대지. 동기가 없다는 얘기는 행동을 할 동기가 없어. 행동할 동기가 없다는 얘기는 내가
욕구가 없단 얘기하고 똑같단 얘기잖아. 어, 배고파, 뭘 좀 먹어야 되겠어. 외로워, 누굴 좀 만나야 되겠어. 어? 이러한, 뭐가 없단 얘기야? 렉스, 그러니까 여기에, motivation to act가 뭐의 영영풀이야? 디자인의 영영풀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5번 자리에 들어가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심지어 가장 기초적인 욕구, 동기조차도 뭐에 기초한다? 감정에 기초한다. 배고파서 막 미치고 막 슬프고 뒤질 것 같아. 그럼 뭘 찾아 나선단 말이야. 근데 로봇은 그런, 아, 배고파, 슬퍼, 이게 어떤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를 추구하지 않는다? 행복을 추구하지도 않는단 말이야. 감정, 행복을 느껴야 되겠다. 아, 슬프다. 슬픔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게 없단 말이야. 그니까, 그 다음에 여기 해석이 이상한데요. The one thing. 더 원띵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이모션. 그래서 이러한 로봇이 부족한 한 가지의 것 됐습니까? 내 수업 잘 치고요.